나는 나가겠다. 내 말이. 콩 사방으로 튀고 있어. 그래도 할 수 없지. 이 콩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 조금 갖고 이제 들여놓을까 봐. 나는 나가겠다. 내 말이. 우리가 그래도 기족 설치인데 기족 설치. 그때 막 걱정 없네. 응. 드디어 콩이 보이기 시작했네. 이게 그래도 귀족 소리태 진짜. 콩 상태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잘 됐으니까. 아마 이거는 세 마리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야, 이제 요거는 기족서리태고 기족서리태는 약간 납작합니다. 납작하고 요거는 저기 청자오운데 두 말 거의 세 말 정도 나온 것 같아. 세 말. 작년엔 두 말 반 나왔는데 올해는 약간 아예 얼추 한 세 말 정도 나온 것 같아. 세 말. 아, 이게 터느냐고 고생했다. 터느냐고 추우냐. 터는 것도 터는 거지만. 아이고. 선풍기를 날리. 지금 머리가 웃겨. 지금? 응. 뭐 할 수 없지 뭐. 야, 그 이게 차라리 대량으로 하면 다 기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계로 안 하고 다 이제 수작업을 하고 도리깨질 하고 풍도 갖다가 선풍기도 날리고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텃밭 농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야 이게. 아껴 먹어야겠어요. 네, 진짜 아껴 먹어야 돼. 야, 이렇게 시간을 걸리니 걸쭉 이거를 털고 뭐가 베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린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내 인건비 대비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직접 재배를 해서 내가 농사를 지은 거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아. 청작 5하고 기족서리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기족서리태가 수확량은 적지만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수확량이 적어갖고 일반 이 기족서리태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거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마니아들이 있으니까 심는데 일단 뭐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먹는 사람은 권장사항인데 심는 사람은 수확량이 많지 않아갖고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상 술배 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